쇼다 쿨. 뮤직비디오를 제가 한 10번 넘게 봤는데 와. 미국에서 찍으셨나 봐요. 네, 미국 LA에서 찍었어요.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엘리베이터 버튼이 딱 시작이 되면서 35번이 쫙 크게 딱 시작이 되면서 그 저는 이제 이가 뭐 다른 사람들도 똑같지만 특별히 장우혁 형이 나와 새로 나왔으니 아 이 형이 무슨 신발 신고 나올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딱 요거를 신고 딱 나오셔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거는 그냥 어떻게 컨셉 잡을 때 요거는 좋겠다? 아니면 요 신발이 예뻐서? 뮤직비디오 보면 드로이안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맞을 것 같았어요. 어... 모양 같은 게 약간 레트로한데 여기 보시면 약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 차랑 좀 어울렸던 것 같아요. 느낌? 전체적인 컨셉을 생각하시고 고른.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요거 유니언?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도 많이 찍었어요 뮤직비디오에서 굉장히 왜냐면 LA잖아요. 아 그렇죠. LA면 그렇죠. 유니온이잖아요. 네네네. 유니온이어서 네. 이거를 이것도 중점적으로 찍었는데 네. 인상적으로는 이런 친구들이 네. 좀 더 돋보였나 봐요. 네, 되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신발이. 네, 그 차랑 잘 어울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약간 그게 확 들어오고 아, 이 신발도 엄청 특이한 게 끈이 네. 끈이 이렇게 돼 있어. 갑자기 바뀌죠 색깔이. 그러니까요.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이거를 근데 어떻게 한 거지? 아 직조를 한 게 아니라 염색을 한 건가? 중간에 아 이게 그냥 하나인데 끈이 그냥 중간부터 색깔이 바뀌어. 바뀌어. 엄청 신기하고 확실히 근데 뮤직비디오에서 인상이 깊었던 거는 이 루이비통과 제가 기억에 남는 거 이게 이거. 아 스카. 트래비스 스카시 딱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 두켤레가. 이번에 위켄드는 요거다 라고 좀 설명이 될 것 같고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점은 위크엔드가 스펠링이 뭐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END가 아니고 AND 그렇죠. 돼 있는데 뮤직비디오도 보면 END로 시작하다가 싹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A로 바뀌죠. 그거에 대한 의미가 저의 의지가 좀 많이 담겼었던 것 같아요. 8년 만에 활동을 굉장히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또 이것이 또 마지막이 아니냐 막 이런 팬 여러분들의 생각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도 아 이제는 그만 쉬어야겠다 앞으로 자주 인사를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이 아니라 시작 계속 그리고 욕심을 안 부렸던 거 뭐 성공? 실패? 이것 때문에 사실은 8년 동안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가장 컸어요 저한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있다고요. 그래서 그 음악도 너무 전 좋았고 그 전에 먼저 내신 싱글 스테이랑 네, 베이빌론이랑 같이 그것도 굉장히 저는 너무 좋게 들어서 역시 근데 이런 형들이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건 전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팬으로서 동생들로서도 와 저 형도 진짜 열심히 해주시는데 우리도 힘내고 쟤도 열심히 하는데 나도 약간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닌데 말을 살짝 바꾸는 것 같은데 말이 잘못됐는데 아니 솔로 콘서트를 아 네 이번에 11월 29, 30일 날에 솔로 콘서트를 장축체육관에서 하거든요. 근데 뭐 이미 다 팔려서 네 나오자마자 우선 매진이 돼서 몇 년 만에 하시는 거예요 솔로? 솔로 콘서트가 이번에 세 번째 한국에서는 중국에서도 했으면 네 번째인데 단독 콘서트는 한국에서는 세 번째인데 13년 정도 그러니까 그 기사가 났더라고 나도 찾아봤더니 장우혁 13년 만에 뭐 첫 단독 콘서트 빡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만나뵈니까 그냥 표는 이미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앵콜 공연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게시판에 쓰시면 한 번 정도 더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반응이 좋고 또 거기서 또 이번에도 또 뭔가 에너지 얻으시면 공연 한 번 팬들 위해서 한 번 정도 더 네, 잘 되면 내년에 또 음원을 계속 출시하면서 할 계획이 있어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차 아까 차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딜로리안이라는 백투더퓨처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차가 나옵니다. 1편에 나왔었던 그 백투더퓨처 신발하고 딱 이렇게 나오는 그 차가 그 뭔가 약간 장우혁 다음 주인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뮤직비디오에서 그죠? 그죠. 네. 걔가 주인공이죠. 네, 가수 다음 주인공이 그 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신발이니까 네. 이거 뭐 크게 할 얘기는 없는 신발들이고 좋은 신발 네 좋은 신발 인기 많은 신발들 네. 구하기 힘든 신발들 네.
우리 오늘 촬영하는 친구가 요거랑 똑같은 모델 신발 신고 왔는데 많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런 신발들이 있고 좀 아스야드인데 제가 한번 얘기했을걸요? 제가 아는 형님 중에 이거 1.0을 갖고 계신 형님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 거는 2.0인 거고 이거는 이제 1.0 버전이 다른 거죠. 이게 첫 버전인 거죠. 맞아요. 네. 이거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건? 이거는 네. 제가 미국 그 갔을 때 출시됐을 때 네. 우연찮게 가게 됐는데 미국에 네. 유니언 거기 샵에 들어갔는데 네. 그 점원이 아니 제가 이걸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게 뭐야? 그래서 딱 보고 상자를 봤는데 상자 뭐 그림이 막 그려져. 맞아. 너무 특별한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왜 이렇게 이쁘고 비싸냐? 또 비쌌어요 정가도. 그래서 그랬더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뭐 몇 개 안 나왔다고. 넌 럭키라고. 사이즈 뭐냐? 270이라고 했더니 270이야. 넌 럭키라고 그런 거예요. 안 살 수가 없었어요. 모르고 산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네, 모르고 산 거예요. 마스야드가 뭐 좋은지 잘 모르고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딱 봐도. 그래서 샀는데 이제 나중에 이게 회자가 되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사람들. 그래서 그냥 전투화처럼 신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지금 많이 신으신 것 같아요. 이게 세월이 아니라 이게 때도 좀 타져 있고 이렇게 보시면 네. 이게 구멍 뚫리고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치즈처럼 구멍 난 치즈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좀 올라왔었어요, 이렇게 사실은. 아 그래요? 다 날라간 거예요. 이게. 아 신으셔가지고. 네, 좀 달랐어요. 이게 2.0이랑 다른 게 여기 좀 스펀지가 더 올라왔어요. 아 다 날라가고. 그러네, 여기 막 뜯어진 작업이 있네. 여기. 이것도 빠져요. 여기 조심하세요. 이것도. 아 그래? 아 예. 아, 이게 이런 거 실수한 적이 있어갖고 몇 번인데 네, 조심해야 되는데. 빠져요. 이게. 아 그래서 이상준 보고 있나? 이게 진땡이다. 마지막으로 베일에 가려진 신발 두 개만 남았는데 자 이건 뭔지 나는 까보지도 못했어. 뭐? 너무 궁금한 거지.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꺼냈는데 네. 이게 나이키 코리아 그때 저한테 2005년에서 7년 사이에 주신 거예요 저한테. 떨어져 이게 좋습니다. 오, 아 이게 이렇게 제가 이거 왜 이래? 아니 이거 원래 이런 거 이렇게 아 자연스럽네요 제가 네. 빼놨죠? 네. 네. 아니 안 빼도 될 거 신발 그냥 여기다 이렇게 보시고 형님 이렇게 보시는 게 네네 아, 네. 제가 이건 안 신었는데. 네. 여기 코비 얼굴이 있네요. 이렇게 금 딱지가 이렇게 있고. 코피 얼굴이 있고 이거 주셨어요. 아 이게 되게 뭔가 에어포스원 25주년 기념으로 나온 신발인가봐요. 보니까 25주년이었고 넘버링이 돼 있는데 10번. 그러니까 몇 명한테만 주는 것 중에 장호 형님 10번인 거죠? 10등이었나 봐. 네. 아 이건 아예 안 신으셨네요. 이거는 그냥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런 거 저 처음 봤어요. 이게 이런 신발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쵸? 여기 얼굴에 코비가 그려져 있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지만 이 또 바닥 클리어 솔이야. 엄청 예뻐. 그리고 보통 에어포스 1보다는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러네. 네, 좀 무거워요 엄청. 네. 아 이것도 나이키구나. 가방에 나이키라고 써있네. 여기 나이키라고. 네, 이거 형님이 여시게 그냥 저 지켜보겠습니다. 좀 실수할까봐. 오! 뭐야? 오! 특이하게 열린다. 아, 편지가 들어있고 소울이 들어있고 오, 이것도 에어포스 1이네요. 편지가 그때 이렇게 주셨어요. 나이키에서 I love you, 사랑한다. 2006년 12월 2006년에 받으신 거 영미 누나가 아~ 그때 나이키 영미 누나가 계셨을 때 아~ 잘 계셨나? 선물 받은 건 또 안 신으시나 봐요.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하얀색 에어포스 1이지만 좀 다른 점은 여기 포스하고 XXV 그러니까 25주년이라고 써있는 거랑 여기 뒤에 로고 색깔도 좀 다르고 좀 달라요. 그리고 뭐 금딱지 아니 은딱지 은딱지가 있고 근데 비교해보면 이쪽이 훨씬 무거운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특별한 에어포스 1 이렇게 한 켤레씩 케이스도 너무 예쁘게 해서 케이스까지 보여드렸는데 집에 신발이 한 몇 켤레? 저요? 그렇게 막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고 왜냐면 저는 이제 오늘 일정 기간 지나면 다 프리마켓을 해서 다 방출을 하거든요. 아~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여기서 오늘 저번 편에서 만나왔던 신발들 중에도 세월이 조금 지나면 장우혁 형님의 플리마켓에서 볼 수 있는 신발이 있을까요? 여기서요? 네.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없는 거구나. 아 이런 건 안 되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꿈을 꿨네요. 여기는 이제 못 신더라도 약간 보관을 해서 나중에 뭔가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네 충분히 맞아요. 하려고 뭐 전시 같은 거 해놔도 좋을 네. 것 같고 그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하죠. 그래서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을 위켄드만 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해야 되니까 저도 할 거거든요. 그 할 건데 근데 슈더크 저한테는 굉장한 그런 어떤 미안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다 보여드리자. 지금까지 활동했던 되게 중요했던 그 포인트에 있었던 그런 신발들을 나열해서 보여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거의 다 보여드렸어요. 거의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슈더크 보신 분들께 인사 끝인사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활동하게 돼서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싱글 발표하게 되면 그때 또 신는 신발이 또 있잖아요. 네. 그때도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슈더크가 저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더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더 잘 돼서 이런 신발 리뷰도 하고 여러 가지 신발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서 많은 후배, 선배님들 많이 나오셔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형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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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박스가 왜 이렇게 열렸지? 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오늘도 슈더크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라울 그리고 리시브네이터 프로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